윤 선배는 그럭저럭 잘 해결됐고 나머지야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넌데. 아, 느닷없는 고백은 폭력이지.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들어버린 이상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.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. 자수할까?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? 아, 피곤해. 열심히 사는 거 참 피곤하구나. 그만둘까? 파고 파고 또 팠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해. 하루라도 일찍 딴 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미쳤다. 사춘기도 아니고. 이제 와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. 남들은 벌써 끝낸 고민을. 정신 차려, 윤준명. 방황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. 길을 잃었네 어쩌네 응석 부리지 마. 엄마 문제도 생각보다 잘 해결될 것 같고 전부 다 상황이 좋아졌어.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.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. 뭐야? 알고 보니까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. 죽을 뻔한 기억이 있고 식물인간 동생에다가 엄마에다가 얘는 허언증이고 얘는 뭐 없나? 아니다. 얘도 요새 보험조사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그냥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한 건 나 하나야? 네 소식 들었어. 데이트 폭력 겪었다며? 괜찮아?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니? 진짜 깜짝 놀랐어. 고백 따위 괜히 들었어. 남은 건 이틀. 엄마, 윤정열 선배. 길을 잃었어. 이제 와서 사춘기 고민을. 안 평범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